저 멀리 몽골에서 온 손님이 석영방송을 찾았습니다. 한국-몽골 국회교류 친선협의회 회장으로 두 국가 간 상호협력에 힘쓰고 있는 우누루 볼로르 몽골 인민당 국회의원인데요. 최근 진주를 찾은 우누루 볼로르 의원과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 먼저 궁금한 게 통역이 필요 없을 만큼 한국어가 유창하시다고 들었거든요. 한국과는 어떤 인연이 있을까요? 먼저 이 대한민국 진주시를 방문하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2024년 새해 특히 올해는 이 청룡의 해로 모두가 행복하시고 또 건강하시고 활기찬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 이름은 담딘수랭 온노르폴로르라고 합니다. 저는 1990년도 초반에 몽골 국립대학교 국제관계대학교를 외교관으로 이제 졸업을 하면서 한국어를 선택해서 배웠거든요. 외교관을 준비하는 국제관계대학교가 그때 그 당시에는 시대 전환에 이제 새로운 외교 정책 및 방안을 잡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이제 한국어를 선택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일단은 제가 한국어를 배우게 예, 되었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국내에서도 방문하실 곳이 여러 군데가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이곳 진주를 찾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학생 때부터 한국어를 배운 인연이 각국의 교류 협력 가교 역할을 이제 하게 만들어 왔습니다만, 예. 앞으로도 계속 당연히 이제 이어갈 것이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의 이제 결과물이 이곳 문화, 교육, 의료의 이 진주시를 또 예. 찾아온 이유는 제가 당선된 지역이 이제 셀렌게도라고 있어요. 그래서 예. 이 셀렌게도에서 25명의 간호사들이 이곳 진주 보건대학교를 간호 교육을 받으러 지난 12월 31일 날 예, 도착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방문한 간호사분들은 진주 보건대학교에서 선진화되고 뛰어난 이런 한국의 간호 교육과 시스템을 경험하는 경험을 또 실습 과정을 통해서 이 간호사 역량을 향상시킴으로써 예. 셀렌게도의 또 도민들의 건강을 향상에 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대담 시작을 할때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한국 몽골 교류에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간에는 어떤 교류 활동을 펼치셨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몽골 국회의원이며 또 한몽 국회 교류 친선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은 이제 몽골의 제3의 이웃이자 또 제일 가까운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몽골은 사회주의에서 또 이제 시대 전환할 때 1990년도에 제일 먼저 이제 대한민국과 수교를 맺었고, 예. 예, 지금은 전략적 동반 관계로 격상되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몽골의 5만 명 정도가 한국에서 재료하고 있고, 또 한국의 선진국의 기술력 이 교육 또 이렇게 이 산업 노하우를 접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두 국가 간 상호 교류를 위해서 노력을 계속해서 이제 하실 텐데요. 어떤 방향의 교류 활동을 계획을 하고 계신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네, 양국은 경제와 문화를 하나로 묶고 협력 관계의 발전, 또 국민 간의 이익 창출에 도움을 줄수 있는 정책 등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국의 이 상호 발전을 위해서 저희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현재 수교 30년이 지나면서 이 대한민국과 몽골의 무역 교류가 약한 4억에서 한 5억 달러이지만 앞으로의 30년은 이에 비할 수 없는 이 상생 관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서부 경남은 실크부터 관광 또 우주 항공 산업까지 다양한 산업의 전초기지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이번 방문이 서부 경남과 몽골 간의 상생 협력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